고고의 마지막 부동산 정보 만나보실 차례입니다.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.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다세대 주택 알아봅니다. 2호선 공항철도, 경의중앙선, 홍대입구역 도보 5분 거리고요. 201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. 6층 건물 내 4층 알아볼 거고요. 방 2개, 거실, 주방, 욕실, 다용도실 구조로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입니다. 매매 금액 3억 4,800만 원, 전세시 보증금 3억 1,000만 원 안고 투자하면 실투자금 3,800만 원 예상되고 월세시 보증금 3,000만 원, 월 100만 원, 대출 예상금액 1억 8,000만 원 활용했을 땐 실투자금은 1억 3,800만 원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정보 홍대입구역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, 마포구 하면 역시 홍대입구잖아요. 도보 5분 역세권이네요. 네, 마포구 하면 이제 홍대입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제 홍대 쪽은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면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른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본 물건이 바로 홍대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홍대입구역은 2호선이 지나가면서 또한 뭐 경의중앙선, 공항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다중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탁월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한 서울시내 3대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본 물건은 바로 이제 홍대 입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경의중앙선 숲길 공원이 개발되면서 폭발적으로 가격 집값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또한 최근에 홍대 입구역 게 바로 마포 애경타워가 입주함으로써 젊은 직장인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몰려들고 있으면서 그만큼 집값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홍대 입구역 하면 업무타운이나 상권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유동가 이제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최근에 바로 상암동 DMC 업무타운이나 봉덕 여의도로 이어지면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직장인들이 꾸준히 몰려들면서 그만큼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 인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한 홍대 입구역 인근 하면 그만큼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업무타운이나 뭐 이제 교통이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또 홍대 입구역 하면 이제 대학가 임대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바로 인근에 뭐 홍익대학교는 물론이고 바로 서강대학교나 뭐 연세대학교 이런 주변에 대학가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또 홍대 입구역 하면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365일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 대학교 수요와 업무 단지의 수요를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곳 바로 홍대 입구역입니다. 이사님, 주목해 볼 만한 호재가 있을까요? 네, 홍대 입구역 하면 뭐 이제 업무타운이나 상권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바로 이제 홍대 상권 하면 서울의 3대 상권으로서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이 많은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한 최근에 이제 상암동 DMC 개발이나 뭐 공덕 오피스타운이나 여의도 국제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직장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최고로 살고 싶은 동네가 바로 홍대 입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마포구 창전동 하면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창전 1지구 개발로 이어지면서 대형동 이런 재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꾸준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또 마포구 중에서도 바로 마포구 창전동이 노후화로 인하여 빠른 재개발로 인하여 추진을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창전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만큼 홍대 입구역의 개발 호재는 무한히 많이 있고 또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마포구 창전동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. 창전동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또 홍대입구역 주변 업무와 주거 단지가 확장되는 호재가 있다라고 이사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이사님, 건물 특징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지어질까요? 네, 본 물건은 이제 2019년 4월달에 이제 완공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시면 거의 다 완공된 상태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
다세주택이라고 했었는데요. 실 면적이 약 14평 이상 되는 아주 넓은 푸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보이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본 물건은 총 6천 건물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최고의 로열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바로 앞에 8m 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체감까지도 아주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한 본 물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라이프스토어 대리석으로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디자인 면에서 아주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세대별로서는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, 에어컨 이런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입주 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제공되고요. 넓은 트름 구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봤습니다. 이사님, 가격 정보 들어볼까요? 네, 본 물건은 이제 홍대 입구에서도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이제 다세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분양가 분석해 보시면 분양가 아주 분양가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본 분양가 총 3억 4,800만 원입니다. 전세금 약 한 3억 1,000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3,800만 원으로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홍대 입구역에 넓은 투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.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,000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은행대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이 바로 1억 3,800만 원으로 수익과 차익을 바로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홍대 입구역의 넓은 투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가격 정보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.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. 2부에서 함께한 신규철 전무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. 두 가지 소개해드립니다. UNS 하우징 무료 세미나인데요. 첫 번째 세미나 주제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고요. 두 번째 세미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특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요. 두 세미나 모두 유재성, 김종두, 신규철 강사가 진행합니다.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에서 진행되니까요. 02-2077-6357번 꼭 전화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